터진 거지. 휴대폰이 왜 이렇게 어둡냐. 위로 내려. 다르다고 우리는. 그 어? 잠깐만. 어 아, 이거네. 됐다. 그렇지. 어 이거 잠깐만. 이거 같은데. 됐나? 아야 봐라. 잘 들리나요? 들리시나요? 잘 들리나요?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헬로. 하이. 카메라 한 번만 닦아 달라고요? 긴 팔로 해 줘. 더 이상해진 거 같아. 그러게. 여기 너무 아니야. 뿌였나? 한번 다시 닦아. 면이 아니라. 그리고 모르겠다. 필터를 좀 켜 풀어볼까? 아니 이게 아니라 여기 기포가 생겼네 카메라에. 아 그게 아 어떻게 해야 되지? 기포가 생겼어. 바깥쪽으로 밀어내야 될 것 같은데. 필름. 됐나? 아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 하이 이번 뭐 괜찮다 뭐 여선 괜찮게 나오는데 한 번만 비전 해볼게. 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오케이. 재수당하는 기분이래. 어 비니 벗으라고요? 잠깐만요. 머리가 산발이어가지고 아, 이게 머리를 좀 강화유리 같은 그거에 돼 있네. 화면이 머리가 산발이어가지고 머리가 많이 끊겨서 귀엽다. 머리가 너무 많이 끊겼어. 앞머리 내리면은. 그래? 승민이 스프레이냐고 염색이냐고요? 저는 흑발했습니다. 이제 안 밀 것 같은데. 아니 진짜 흑발했어요. 앞머리가 그래. 귀엽네. 네. 나 앞머리 왜 이러냐? 아니. 어. 잠깐만. 어, 그게 낫다. 아닌데. 이게 너무 내리면 눈이 안 보여. 앞쪽이 많이 끊겼구나. 모자 써야겠다. 미안, 모자 써야 될 것 같아요. 귀여워 미치겠다, 스테이. 그래? 가와이. 하이. 피자. 귀여움. 오늘 이 환승연애 하는 날이야? 금요일인가요? 어. 네. 지금 시간에 하는 거야? 어. 왜냐면 댓글에 환연 말고 뒤에 본다고. 아 지금 뭐 생방 그것도 뭐 생방송처럼 하는 건가? 그런 거야? 난 잘 몰라. 나 일단 안 봐. 별로. 그럼 잘 몰라. 형 얼굴 빤딱거린대. 빤딱 빤딱. 뭐하냐? 자기가 더 이상한 거예요. 형한테 맨날 뭐라요. 그러게. 비니 벗어? 비니 벗어?
안타까운. 비니버섯? 투 cool boys. 정이나 캡이랑 비니 중에 뭐가 좋아라고 물었는데. 캡은 얼굴이 잘 안 보여가지고 비니가 더 좋긴 한데 내가 비니가 잘 안 어울리거든. 그래서 하지만 비니가 얼굴이 더 잘 보이기 때문에 비니를 많이 쓰지. 앞에 아크릴판이 있는 것 같다고요? 네, 지금 이게 핸드폰 그 브이라이브 폰 그 전면 카메라에 그 강화유리 필터가 붙어 있는데 그 끝에가 제대로 부착이 안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뗄 수가 없어. 어? 됐다. 좀 괜찮지? 아, 그나마. 저녁 먹었냐고요? 저녁 아직 못 먹었어요. 아마 먹을 예정. 그냥 뭐 먹지? 저녁 뭐 먹을래? 네가 골라. 그래. 내가 고를게. 약간 팬싸하는 느낌이에요. 팬싸. 안녕하세요. 아이고. 참치김밥 먹는데 맛있겠다. 참치김밥? 샐러드? 참치김밥이 샐러드야? 아니 환청이들 참치김밥 드신다고? 내가 요즘 샐러드 먹는다고. 샐러드 내가 뭐 먹는 뭐, 얘기만 하면 샐러드냐? 아니 또 무슨 샐러드라고 얘기하는지 참. 내가 뭐 먹는 얘기만 하면 샐러드야. 쭈꾸미 삼겹살 맛있어요? 아 주삼 맛있지. 주삼? 주삼이라고. 나는 마라탕 먹음. 마라탕 맛있겠다. 마라탕 진짜 뭔가 시도하기 어려운 음식이야. 마라탕? 왜? 다음 날이 없거든. 아, 있긴 있어. 왜냐면 얼굴이 이따만해지거든. 그렇죠. 아, 지금 입은 옷 자랑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마하그레이드. 오, 깜짝이야. 뭐야? 창빈이 형한테 전화가 왔어. 어, 깜짝이야. 참. 일부러 V에 보고 전화한 거야? 그럴지도? 형 이걸 보고 있다면 나 모자 쓴 게 나은 거 같아. 몰라. 모자 쓴 게 나은 거 같다고? 모자 쓸래. 머리가 너무 흥건이여가지고 Can I be your boyfriend? 먹어라. 주삼 맛있지. 냉삼 먹으래. 냉삼 너무 좋다. 냉동 삼겹살인가? 얇은 거? 응. 뭐 한 번도 제대로 먹어본 적 없네. 냉삼을 안 먹어봤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냉삼. 그럴 수 없어. 냉삼 먹어. 맛있어? 냉삼 맛있지. 냉삼 기깔 나지 그냥. 그것도 그냥 불판에다가 똑같이 구워 먹는 건가? 응. 냉동 삼겹살이라고. 냉삼은 많이 들어봤어. 냉삼. 와플 햄버거가 뭐야? 와플 햄버거? 그 와플 빵 대신 와플 이렇게 올라가 있고 안에 햄버거처럼 이렇게 있는 거. 와플 햄버거 안 먹어봤어. 이거 햄버거에 그 빵. 색깔나지. 말고 와플에 그게 올라가 있다. 그치. 근데 안에는 햄버거 막 패티랑 그런 거 있어? 그치. 이번엔 진짜 흑발이냐고요? 제 눈빛으로 말한 거 같아요. 짱 맛있대. 돼지 껍데기 먹어봤니? 아, 먹어봤죠. 돼지 껍데기 최고지. 돼지 껍데기 또 인절미 가루에 찍어 먹으면 고깃집 가서 아,
예, 배 채우고 한 수다 좀 떨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돼지 껍데기 시켜가지고 촥 구워서 가슴이 웅장해진다 갑자기. 쫄깃쫄깃하게 먹고 가슴이 예. 웅장해져죠. 밝은 머리 한 가닥이 보인다고요?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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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도 안 보여. 야, 이거 착한 사람한테만 보이나 봐. 우리 못된 사람이라서 안 보여. 스테인 다 착한 거야. 스테인 다 착하다고. 대창 골무라니. 골무 같아? 응? 골무 같아? 살짝. 그럴 수 있지. 홍차반 별의별 게 다 나오는구나. 엄지 왕자. 주먹빵. 교정 근황 알려달래. 아니 맨날 아침마다 거울보다. 저도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야 많이 붙은 거 같지 않냐? 소라게 포즈 해달래요. 잘 어울리네. 잘하네. 이거지. 깜장콩이네. 내가 진짜 아버지의 자식이 많아. 아 진짜 세 개 다 나왔나 우리? 어. 야 다들 잘하더라. 나 그때 첫 촬영이었잖아. 감이 안 잡혀가지고. 아 그치. 야, 어떻게 하는 우리 거가 맨 마지막. 맞아 맞아. 야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러면서. 근데 앞에 애들이 되게 잘 했다고 막 감독님께서. 아 그래? 이렇게. 어 그게 잘한 거구나. 웃기긴 한데. 내 대사는 뭐였지? 제발 그만 좀 해. 뭐 가족에 대한 얘기 아니야? 맞아. 형 나 형한테 할 말 있어. 연기는 어려워. 막 감독님이 흐름을 타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해주셨는데 잘했던데. 몇 테이크 하다 보니까. 아니 우리 둘이 처음에 계속 눈 맞히는데 너무 웃긴 거야. 아 우리도 계속 웃었어 진짜. 한 거짓말로. 네 번 웃다가 진지하게 마지막에 딱 하니까 승인제. 아버지가 사준 이 선글라스 이거 할 때 우참하고 있는 거 그게 올라갔더라고. 그래서 뭐 아 일부러 그걸 올리신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아. 약간 뭐 웃기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재밌게 했어. 아 지금 딸랐어 되게. 뮤직비디오에선 연기를 해도 대사를 치진 않죠. 맞아. 나는 대사 있는 거 못하거든. 노래 열심히 하지. 장빈이 형 거 봤어? 뭐? 어, 다 보긴 봤어. 빨리 대답해. 짜장면 뿐다. 어떻게 그게 찰떡같이 잘 어울리는 대사를. 아니 그거 창빈이 형 애드립이래. 아 진짜? 나도 와 형 대사가 저런 대사가 있었어? 이러니까 내 애드립이야 이러면 잘했다 형 이러면서. 장빈이 형 이게 가능한 대사. 장빈이 형 진짜 잘했어. 빈동석. 마성. 아 근데 엄재도씨 영화 보는데 그 마동석 선배님 보는데 자꾸 창빈이 형 생각나가지고. 약간 되게 오묘하게 닮았어. 오묘하게 닮았어. 창빈이 형 너무 생활 연기. 맞아. 생활 연기. 짜장면 본다에서 진심이 느껴져. 맞아. 장빈이 형이 해서 가능한 거야. 아 여러분 이게 액정이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그 강화유리 필터를 붙여 놓으신 것 같은데 이게 그 기포가 잘 밀착이 안 돼서 생겨가지고. 방울방울이 생기는구나.
어느 방울 마라 로제 떡볶이는 뭐야? 마라 로제 떡볶이? 그 뭐야? 그거 맛있겠다. 이름만 들어도 맛있겠는데? 그 마라 로제? 마라 소스랑 로제 소스를 섞은 거는 어떤 맛이 날까? 떡볶이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다. 떡볶이? 응.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어.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 뭐? 그때 너가 보물에서 태희한테 이름을 진짜 나는 떡볶이랑 놀리지 않았어요. 어쨌든 아니 아니 제가 창빈이 형이랑 순대랑 튀김 이렇게 먹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걔가 내가 1분 동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서. 어쨌든 먹는 걸 놀리는 거잖아. 어? 떡볶이로 놀리진 않아. 계속 쳐다보고 있길래 어 하나 줄까 했더니 또 안 먹겠대. 아 절대 안 먹게. 그 살찌는 음식 3대장 이렇게 쭉 있는데 내가 어떻게 먹냐는 걸. 보조개 한 번만 찍어 먹고 싶대. 난 찍을 수 있지. 마라탕 몇 단계로 먹냐고요? 저는 1단계 0단계요. 0단계 있으면 0단계, 아, 1단계 뭐 있으면 내일 뭐가 없으면은 3단계 무조건 먹죠. 진심으로? 아 무조건이지. 근데 그 내가 그거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아 막 지금 생각해도 얼굴에 땀날 것 같아. 어, 그 근데 나는 그 땀나는 느낌이 너무 좋아. 매운 게 너무 좋아. 매워. 그만 살 빼래. 누가? 나 살 안 빼. 그만 살 빼. 나 살 안 빼. 그래? 응. 나 살 뺀 적 없어. 요즘에 살 안 빼는데. 유지하는 건가? 그치 유지하는 거지. 0단계는 백탕 아니냐고요? 맞아 0단계는 백탕이야. 1단계가 아 백탕은 아니고 백탕은 아니에요 그냥. 보통 그쵸 보통 1단계 그러니까 완전 백탕보다는 조금 그래도 말았었어. 아 갑자기 땀날라 그래 봐. 맛있겠다. 야 막 침고여 막 지금. 0.5단계는 뭐예요? 그리고 마라탕에는 청경채가 많이 들어가요. 크으, 청경채. 청경채 너무 있는. 좋아. 청경채랑 메추리알. 하, 메추리알 너무 좋아. 근데 양고기랑 소고기 차이점이 뭐야? 어 양고기는 양이고 소고기는 소지. 아니 그러니까 그 먹었을 때 차이 잘 모르겠어 마라탕에 들어가요. 뭐랄까 소고기가 조금 더 부드럽다 해야 되나? 양고기가 조금 더 질겨. 아 그래? 어. 끓여놓으니까 모르겠다. 아 그래 별 그렇게 그 넣으면 다 똑같은 고기인 거야. 다 똑같은 단백질인 거고. 그럼 너는 거의 닭가슴살 넣어. 야. 말은 좀 가려서 해야지. 마라탕에도 닭가슴살 넣어 먹어라. 불닭도 소스 다 안 넣어 먹어. 불닭은 아 불닭은 무조건 찾아서 소스... 먹진 않아요. 아 막 매운 얘기하니까 막 땀날라 그래 지금. 어우. 아 나 불닭 진짜 먹고 싶다. 신기하네요. 어 불닭 맛있겠다. 양고기는 기름이 적고 소고기가 기름이 더 많아요 마라탕에 넣었을 때. 아 양고기가 더 기름 많다고? 아 양고기가 적다. 아 적다고? 만약 마라탕에 세 개의 종류를 넣을 수 있으면 무슨 재료를 넣을까? 세 개의 종류 넣을 수 있으면 청경채. 청경채 무조건 들어가요. 청경채 그리고 난 당면 난 그거 뭐야 그 청경채랑 고기랑 그다음에 그거 뭐야 그 네모난 거 당면? 아니 그 내면 네모난데 되게 면적 넓은 국수가 아 두부 아, 아니 국수 아니다 그거 그거 그 요만한 거 이렇게 두부같이 이렇게 꼬들꼬들 말아져 있는 거 그게 두부 아니야? 아니 그 뭐라 하는 건두부 아니야? 아아아아아아오오 이게 그 그거 그거처럼 말하자 그니까 그 검은색깔 말하는 거 아니야 맞아 그 아, 저기... 검은색 회색 아 푸주 맞아요 푸주 맞아요 푸주 맛있지 저 푸주 아. 사랑합니다 진짜로 푸주 진짜 맛있지. 아 난 청경채랑 당면이랑 숙주도 맛있 고기 그냥.
청경채 당면? 당면 못 잃어? 아 당면 못 잃지. 마라탕이 당면이지. 찜닭에, 찜닭이 들어가 있는 당면. 아 찜닭이 들어가 있는 당면 못 잃지. 딱 밥 다 먹고 찜닭 다 먹고 당면이 이렇게 남아있잖아. 당면만 먹어줘야 돼. 하... 맛있겠다. 나 지금 먹는 얘기만 하고 있잖아. 자 이제 대화를 좀 돌려볼까요? 버섯은 사실 아 뭐 있으면 좋은데 세 개만 넣어야 된다 했을 때 버섯을 넣기엔 조금 그렇지. 그렇지. 더 중요한 요소들이 많으니까. 푸주 스테이도 진짜 좋아한대. 아 푸주는 진짜 맛있어. 휴대폰 색 추천해달라고? 저는 하얀색. 휴대폰 색이 뭐가 나오지? 하얀색. 요색? 나 잘 몰라. 뭐 무난한 건 흰색, 검은색. 뭐 그린도 있고 막 맞아. 보라색도 있고 하던데. 막 빨간색도 있고 되게 다양하던데 요즘. 색깔이 계속 바뀌는 것 같아. 맞아. 선미 선배님의 쇼터뷰 비하인드요. 그냥 거의 한 얘기가 거의 다 나와서 비하인드를 끼인다고. 촬영하면서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맞아요. 이게 과연 괜찮을까? 스테이가 봐도 괜찮을까? 그래서 재밌게 나왔으니까. 지금 날씨에 패딩 사는 게 좋을까? 후리스 사는 게 좋을까? 패딩이지. 아, 후리스를 사서 조금 즐기시다가 나중에 더 추워지면 패딩을 사는 거야. 하지만 패딩이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저는 패딩을 추천해요. 숏 패딩. 아 지금은 후리스 사고 패딩은 한 11월 말. 11월 말 이때 사면 되지. 떡볶이 코트 사고 싶어. 아 떡볶이 사야지. 코트. 나 두 벌이나 있지. 작년에 라디오 갈 때 한 번 입었던 것 같은데. 아 지금 마그리도 홍보 타임이래. 패딩 얘기 나왔으니까. 아 네. 어 이번에 마그리드에서 네. 신상품으로 패딩이 아주 도톰하고 가볍고 아주 따뜻한 네. 예, 쇼패딩. 거기 아주 화려한 후리스까지 있습니다. 네. 거기서 구입하시면은 아주 네. 굉장한 이득일 것 같아요. 네. 마그리드 짱. 기동성이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두 번 입어봤는데 이번에 계속 입고 있게 돼요. 그리고 마그리드 패딩의 장점이 뭐냐? 안에 반팔만 입고 마그리드 패딩을 입어도 아~ 따뜻할 정도로 그 정도로 또 말도 안 되지. 그 도톰함과 그 편리함과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모온성을 다 갖춘 아주 맞아요. 딱 좋은 패딩이죠. 진짜 근데 진짜 이쁘고 핏도 괜찮고. 근데 패딩이 이게 관리가 힘들 때도 있잖아요. 네. 맞아. 재질이 되게 괜찮았어. 스테이 옷장 전부 마그리더라고요. 근데 저도 아니 이것도 약간 패딩 자켓이에요. 맞아. 네, 이거 이뻐. 패딩 자켓인데 요즘 같은 날씨에 딱 안에 그냥 뭐 이너티나 웬투맨 같은 거 하나 입고 딱 이게 홍보 아주 제대로 하는구나. 이게 아주 모자도 있기 때문에 좋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켓입니다. 그 패딩이 계절이지. 맞아. 활동 후기 알려달래. 활동 후기? 활동 후기? 너무 더워요. 활동 후기? 활동 후기. 아 일단 스테이가 뭐지? 되게 우리가 산업을 연결해서 많이 채웠잖아. 맞아. 첫주에 특히 스테이가 아주 힘있게 아주 그냥 응원을 해줘가지고. 아 그거 진짜 안 잊혀진다. 되게 감동이었는데. 맞아. 아, 되게 스테이 그 응원 듣고 번쩍 정신이 차려주고 그랬어. 그때만큼 아드레날린이
아 이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짜. 아 그리고 그때도 기억이 남는다. 그 2주차인가 아 엠카운트다운 사전 녹화할 때 하트괴물 왔잖아. 아 진짜 귀여웠어. 하트괴물에 이렇게 시선이 꽂혀 계시는 분도 아. 기억이 나. 맞아 맞아 맞아. 귀여워 이러면서. 아니 그 대기하실 때 하트괴물 나와가지고 같이 사진 찍어드리고 그랬던 것 같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너무 귀여웠어. 팬들 만나러 갔죠. 저도 그 활동 전에 틱톡 찍을 때 같이 한 컷 찍었어요. MC 후기. 아 이거 MC 후기. 아주 귀엽게 잘했어요. 아 재밌었어요. 깜찍하게. 아 이게 인간 탐험대였나요? 맞아. 탐정대? 탐험대? 탐험대. 엄청 컨셉도 아주 잘 어울려. 뭐지? 되게 떨렸는데 막상 생방 딱 켜지니까 엄청 막 떨리진 않더라고. 엄청 떨렸는데 생방 시작 전에는 딱 생방 켜지니까 그렇게 막 떨리진 않더라고. 아, 저 되게 재밌었어. 그냥 당일날에 보고 그냥 긴장 별로 안 했길래 잘하려나 잘했더라고. 아, 생각 아 그리고 스테이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별로 안 떨렸어. 스테이가 아 맞네 앞에 생방 진짜 엄청 많이 왔어. 엄청 별로 안 떨렸어. 그리고 되게 MC 분들이 되게 많이 도와주셨어. 아 그래? 어 진짜 내가 잘해주셨어? 낯가리는 거 아니까 나 낯가리를 해주시고 막 계속 풀어주시고 진짜 잘해주셔서 어, 긴장 풀어주시고 되게 잘해주셨어. 좋았겠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INL 인기가요로. 아 정인이 화보 봤죠? 아 봤어? 화보 봤죠. 잘 나온 거 같아? 뭐 마음이 조금 아프긴 했는데 사진 안 봤어? 네, 사진은 아주 잘 나왔어. 아, 사진 잘 나왔어. 맞아. 인터뷰에서 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아 맞아요. 봤어요? 보셨나요? 네, 맨날 영래야 형 마음이 아프다. 밥 예 밥 이게 먹을 때 영래야 형 마음이 아프다 이랬는데. 다이어트를 살면서 처음 해봤어. 근데 진짜 독한 친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 색다른 경험이었어. 아주 맨날 밥 챙겨 다니고 아침에 전자레인지 데워가. 진짜 그때 생각하면 아, 도시락 통을 하나 사라니까 그 계속 종이 가방. 아 맞아. 아 맞아. 그 종이 가방 이제 안 쓰고 JYP 종이 가방 이렇게 맨날 들고 다니거든. 아니면 그 고려은단 종이 가방 그거 들고 다니고. 아, 비타민. 어 비타민 사고 나서 어 종이 괜찮다 이러면서 그걸 들고 다니고. 아니, 식단이 딱 있었어요. 그 화보 때는 이제 아침 점심에 곤약 볶음밥 먹고 저녁에 쌀도 먹고 이렇게 했고 어 활동 때는 이제 아침에 이제 그냥 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점심에 이제 곤약 볶음밥 먹고 저녁에 쌀도 먹고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더 빠지진 않고 딱 유지되더라고. 유지도 진짜 그리고 딱 하루 치팅하고 이렇게 하니까 괜찮더라고. 화보 끝나고 딱 그렇게 치팅 기간도 딱 정해놓고. 치팅? 그때 뭐 먹었지? 그때 첫 주에는 그 우리 양꼬치 먹으러 간 거. 아 맞네. 창빈이 형이랑 태진이 양꼬치 먹으러 간 거. 맞네. 둘째 주에는 혼자서 치킨 한 마리 다 먹고 셋째 주에는 뭐 그날 소고기 먹고. 아 맞네.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시간을 가지니까 좀 살만했겠다. 어 살만해? 할만해? 또 재밌는 거 없었어. 교정 언제 끝나냐고요? 거기요. 항상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봐 주시지만 치과 의사 쌤만 알고 있겠죠. 그건 맞아. 맨날 아 이제 곧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끝날까 이러면서 차자스 커플 반지 어땠냐고. 아 그 저희. 난 형들한테 다 넘겨줬잖아. 아, 형은 반지 안 끼니까 나는 따로 보관해놨어. 독차지. 나는 그때 뭐 미션도 미션인데 그냥 힌트 그 찾으러 이렇게 다니는 게 너무 재밌었어. 아, 나랑 같은 재밌지. 팀이었지? 맞아. 아, 나 그. 와, 되게 그 제작진 분들이 아주 기가 막힌 곳에 선물을 막 다 숨겨놓으시고. 맞아. 어. 그
이렇게 길 지나다니다가 이런 조그만 구멍 같은 게 있었거든. 물 빠져나간 통로인가 봤는데 거기에 그 크림통 안에 그게 있었다니까. 아 우리도 그 무슨 닉스 형이랑 그 수족관 같은 데서 아 발견 아, 너네가 끌어와가지고 어. 거기 안에도 있었고. 아, 그, 아 그때 그거? 어. 그거 진짜 신기했어. 와 어떻게 이렇게 다 고생한 제작진분들한테 박수를 물 안에 넣어놓은 거 진짜 대박이야. 와 진짜 대박. 꺼내니까 종이 나 찢어지. 와. 그러게 진짜 143개를 어떻게 숨긴 거야 진짜로. 아 맞네. 국물 형이 남긴 유부초밥 또 먹었잖아. 맞아요. 어 유부초 먹었지. 유부초밥? 아 그때 인기가 매장에서. 아 맞아. 맛있었지. 그때 리노 형이랑 셋이 가가지고. 리노 형이랑 리츠. 아 용국이. 어. 용국이랑. 아랑. 우리 넷이서 갔구나. 넷이서. 아 맞아. 처음에 갔을 때. 넷이서 가가지고. 우리가 후발 때여가지고. 가서 바로 매점 가서 리노 형은 뭐 참치캔 먹더라고요. 아니. 고양이 마냥. 아니 진짜 둘 다 먹었어 둘 다. 아니 진짜 둘 다 고양이인 줄 알았다니까요. 맞아. 릭슨 심지어 그 참치캔 두 개. 아니 진짜 둘 다 둘이 합해서 세 개인가 뭐. 무슨 고양이처럼. 밥에다가 참치캔이랑 김 비벼 먹고. 맛있다고. 아 물론 맛있긴 맛있. 맛있는 맛있는 것도 많고 짜장밥도 있고 막 강된장 보리비빔밥. 김치 삼겹도 없고 맞아. 양 30% 늘어난 것도 있고 미역국밥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고 음료수 있고 전 진짜 다 먹거든요. 스팸까지 장조림까지 다 먹는데 참치캔 참치캔 잊을 수 없다. 근데 고추 참치가 맛있긴 해. 맛있어. 맛있어. 뷔페가 따로 없대. 16살이랑 친구 할 수 있어? 친구? 응. 우리 동생 나이야. 아, 네. 안 돼, 안 돼? 아, 나도 안 돼. 우리 동생이 16살이어서 안 돼. 나랑 7살 차이 나는 거잖아. 그치? 안 돼, 안 돼. 아니, 8살이지. 아, 아 7살, 나 7살이구나, 7살. 아, 23이야. 23이야, 아직. 아, 24이구나. 미안. 아, 내가 23인 줄 알았어, 지금. 아니, 하도 이제 막 새해 하니까 와, 나 내년이면 이제 중반이네. 아, 미쳤다. 23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 내가 23이라고? 여러분, 제가 내년에 20 중반이래요. 데뷔를 19살 때 했는데. 아니야, 그래도 나 아직 좀 젊어 보인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 두 달 뒤면 24이래요. 그냥 우리 아휴 그래도 아기라고요. 맞아, 그래도 아기빵이래. 아기빵. 정인아 셔츠 민트 초코 같아. 민트 초코가 내 이거 색 조합이 되게 이쁜 것 같아. 그렇지. 잘 어울리는 내가 그런... 좋아하는 셔츠야. 그래 어스테이 우리 같이 늙고 있잖아요. 맞아요. 같이 나이 먹고 있어요 우리. 되게 좋은 것 같아. 재밌는 것 같아. 내년에 24. 23. 나이 공격, 아니 공격한 게 아니고 여기 제 나이가 그렇게 됐다.
단어 좋아하나 봐. 녹음 썰 풀어달래요. 아 그거 얘기. 아. 아, 그 순서대로 녹음을 했거든요. 어. 제가 먼저 녹음 쫙 해놓고 이엔이가 이제 들어갔는데 이엔이가 후렴을 부를 때 좋아하나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박신영 PD님이 얘 몸에 들어갔는지 시간이 좀 늦었었거든요. 박신영 PD님이 얘 몸에 들어갔는지 좋아하나봐 해서 녹음 중인데 제가 뒤에서 웃었어요. 아 잊지 못합니다. 아 근데 그 내가 들어도 약간 어 깜짝 놀랐다니까. 내가 왜 이렇게 형 때문이야. 형이 자꾸 PD님한테 잡아먹힌 아이. 좋아하나 봐. 아 그때 이후로 진짜 아 박신영이 성대로 나온 아들. 아니 하지 마. 아니 아니 수영 안 되는데 이거. 아니 하지 마 어쨌든. 야 야 왜 우리 어 자랑스러운 우리 회사의 아, 우리 어 수장님 수장님이신데 저희는 피디님을 사랑합니다. 뭐가 문제야? 지금 어 박진영 피디님처럼 노래 부른다고 형을 이렇게 밀쳐. 아니 밀쳐. 나는 양정인이 되고 싶다 이거지. 누군가의 그런 그게 되고 싶지 않다 이거지. 싫어하네. 아니 싫어하는 게 아니라 JYP 아기 빵을 펼쳐내시죠.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군가의 아기의 사회생활 누군가의 뭔가를 되고 싶지 아, 그쵸, 않고 그쵸. 나는 양정인의 알아. 양정인이 되고 싶은 거야. 양정인의 IN 네. 그런 아니 누군가가 됐다는 어? 게 아니라 그냥 이제 피디님이 성대로 나온 아들이라는 아 뮤직뱅크에서 1등하고 업힌 소감이요. 아 제가 매달려 있었는데 아 일단 그 찬이 형의 몸이 너무 다부져가지고 그 조금 아팠어. 그래? 어 저는 린 형이 업어준 건지 아니면 제가 매달린 건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잘 버티긴 하더라고요. 네. 3분 동안 매달려 있었는데 인형이 아주 잘 인형이 코어가 좋아서 멋있더라. 잠깐만 내가 첫째 아들이라고요? 첫째 아들은 따로 있죠. 첫째 아들은 방 아... 따로 있죠. 저 원숭이인 줄 알았대. 나 원숭이인 줄 알았대. 민호한테 매달려서. 저 진짜로 그거 무대 끝나고 이렇게 무대 주저앉았다니까요. 고생이 많네. 아무래도 민이가 매달린 거지, 그쵸? 아,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꼭 해보고 싶은 거 있어? 라고 남은 기간 동안 해보고 싶은 거. 공기가 동안 해보고 싶어. 일단 스테이는 무조건 봐야 되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스테이는 많이 봐야 돼. 그거 확실해. 스테이 많이 만나니? 그것도 확실하고. 가족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다섯 명에서 안 간 지 꽤 오래됐어. 아, 나 오랜만에 안 가고 싶다. 크리스마스 트리 구경하고 싶다. 아, 좋지. 영화 같은 데 보면 응. 해외 영화도 엄청 큰 트리 같은 거 나오고. 맞아. 그런 거 보면 아, 좋지. 크리스마스 트리. 와, 두 달 뒤면 성인이래. 어머. 스테이? 어, 스테이 중에 한 명. 성인. 근데 되게 딱히 달라지는 게 없어요. 확실해요.
진짜 딱히 달라지는 거 없는데 오 하고 살다 보니까 지금 벌써 24시야 맞아 오 아 진짜 오 오 살다 보니 살다 보니 24시야 진짜 살다 보니까 20 다 그래도 나름 미성년자들 대비하는 거 시간 너무 부탁하죠. 아 그리고 붕어빵 슈크림으로 먹어보고 싶습니다. 슈크림 붕어빵 맛집 아시는 분? 슈크림 좋아해? 아니, 팥도 좋아하는데 아, 슈크림 슈크림 처음 먹었을 때 그 달콤함이 팥을 압도해버리는 맛이 있어. 난 슈크림 못 먹겠어. 맛있긴 한데 아, 그 슈크림 붕어빵 꼬리 아그작 붕어빵 먹고 싶다. 요즘에는 붕어빵을 파는 곳이 많이 없어. 그치. 붕어빵 요새 3개에 한 2,000원 할랑. 응? 3개에 2,000원 할랑. 옛날에 막 3개에 1,000원. 한 개에 1,000원 한대. 하나에 1,000원이라고? 어, 한 개에 1,000원 한대. 오. 충격적이긴 하지만. 충격적이다. 팥붕이 근본이죠. 팥붕 좋아요. 근본이긴 해. 팥붕 두 개 먹을 때 슈크림 하나 먹어요. 어. 그거지. 팥붕 두 개 사고 슈크림 하나 사고 어. 딱 2,000원. 난 팥만 크잖아. 다시 최고. 맛집 어딘데요, 고고빵? 어, 맛집 찾아가겠습니다. 수능 한 달도 안 남았대. 수능 파이팅! 아 진짜 수능 진짜 파이팅. 수능 파이팅. 진짜 힘들겠다. 파이팅입니다. 수능 뭐 긴장되는 순간이긴 하지만 너무 긴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2-3주 남았나 수능? 저 한 2-3주 남았지. 하, 떨리겠다. 아 수능 테이블. 올해 수능생이들도 붕어빵 많이 많이 사서 드시고 그 힘으로 암기력을 많이 많이 늘리시고 수능 끝나고 저희 스키즈 드세요. 아니 수분 섭취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새 맞아요. 많이 많이 건조해지고 또 추워져가지고 수험생분들 특히나 이 수분이 몸에 많이 돌아야 이 머리에도 많이 뭐가 들어가고 하세요. 맞아 암기력도 수분의 중요성을 요새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맞아 진짜. 물 많이 드세요 여러분. 네. 너무 늦게까지도 무리하지 말고 최선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결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자고. 예. 아가들 수능 아무것도 아니다 좀만 더 힘내 라는 선배 수능 대의에 댓글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훈훈한 광경 좋아. 너 렌즈 꼈어? 아 맞다. 렌즈 안 꼈네. 아, 난 항상 까먹어 이거. 가보네. 렌즈 낀 걸 항상 까먹어. 원데이야? 아 원데이. 원데이. 아 원데이야. 아, 원데이다. 아 깜짝이야. 오 진짜 시끄럽네. 아 캡처 타임. 캡처 타임? 멍빵 내 컷. 멍빵 내 뭐? 멍빵 내 컷 찍어줘 알겠지? 그래. 어떻게 찍을 거야? 이렇게 해야지. 이게 진정한 그거라고. 오타쿠 같더라고. 아니 이것만 하지 말고 형 어이? 이게 뭐야? 꽃게야? 아니 이거 여우기. 형은 이거 해야지. 귀가 짝짝이네.
와. 자, 이제 마무리하고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금요일 저녁 보내세요. 오늘은 금요일 저녁이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아. 안녕. 아. 귀여우신 이유래. 체리피스. 체리피스. 이건가? 맞나? 아니야, 형 여기 딱 정수리 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아니. 에이, 됐어. 손 치워봐. 이렇게 하는 거야. 너 머리 갖다 대. 머리 갖다 대봐. 아, 그래. 이게 체리피스래. 이게 체리피스래. 정수리에 꽂아야 돼. 아, 정수리에 꽂아서 이렇게 그 머리 두 개를 연결시키는 거. 네, 아, MC 따라가기 진짜 어렵다. 안녕 여러분. 아, 얼마 전에 왔어. 안녕. 끌게. 아, 이거 어려운 피스가 많네.